안녕하세요. 생생투데이 사람과 세상입니다. 요즘 주말에 고속도로 나가보면 뭐 사실 국도할 것도 없이 차가 너무 많아요. 네, 아마 날씨가 너무 좋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뭐 쉬는 날이면 어디든지 좀 가야겠다라는 네, 의무감에 맞아요. 예. 네, SNS를 보거나 주위 친구들에게 장소를 좀 추천받고는 네, 하는데요. 네. 네. 근데 이렇게 마냥 좋지만은 않은 분들도 있어요. 바로 아이들 가진 그런 가정인데 아이들 네, 이렇게 좀 입만 맞추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까다롭기 맞아요. 때문에 잘 골라야 되는데 그래서 좀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요, 장지연 리포터가 아이들과 함께하면 좋을 체험 장소를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지연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캠핑도 해보고요, 지역 대표 유원지로도 가보고 실내 놀이터로도 떠나봤다면 이제는 아이들은 한 뼘 더 성장하고 가족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체험 나들이를 해야 할 때입니다. 어떤 곳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함께 출발해 보시죠. 체험 나들이에선 모든 것이 특별해집니다. 안 힘들어요. 살짝 무거우기만 해요. 커피 한 잔으로 아이들의 꿈은 물론 가족들의 사랑까지 든든하게 지켜보고요. 어때요? 맛있다. 많이 먹어. 처음 사귀는 동물 친구와 함께 아이들은 자연과 더 가까워집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즐거운 체험 나들이 현장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창원에서 1시간 넘게 달려 도착한 첫 번째 나들이 장소. 탁 트인 풍경에 절로 마음이 힐링되는 이곳이 요즘 주말만 되면 북적인다고 합니다. 귀여운 꼬마 소풍객들 때문인데요. 마을로 들어서자마자 아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특별한 친구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네, 그 주인공은 바로 이 젖소들. 이곳에선 소들과 함께 다양한 목장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은 먼저 소들과 가장 빨리 친해지는 방법을 배웁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이 소가 제일 맛있어하는 곡물을 갈아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료. 소들이 가장 좋아하는 간식이에요. 간식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거는 알팔파라는 그 건초예요, 건초. 이 건초를 소들이 제일 좋아해요. 소가 좋아하는 먹이를 직접 주면서 가까워지는 겁니다. 자기 몸에 10배나 되는 소들에게 용기를 내서 먹이를 주는 아이들. 처음 해보는 것 치고는 제법 잘하는 것 같죠? 많이 먹어. 소야, 많이 먹어. 선생님이 더 무서워하신 것 같네요. 크니까 무서워. 전체가 크니까 무서워해 보기에. 자, 이번엔 태어난 지 갓 두 달 된 귀여운 송아지들을 만나볼까요? 송아지는요, 태어나서 일주일 정도는 엄마의 우유를 먹어요. 엄마 초유를 먹고요. 다음은 이제 60일 정도 이제 분유를 먹게 됩니다. 송아지가요, 빠는 힘이 조금 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기들이 이제 젖병을 조금 힘을 주고 잡아줘야 되고요. 소야, 많이 먹어. 아기들이 조금 더 큰 아기들한테 우유를 주는 거네요. 아, 너무 귀여워요. 네, 네, 그렇죠. 웃을 법도 한데 야무지게 분유 먹이기까지 성공합니다.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죠? 도시화가 많이 되면서 주변에서 동물을 많이 볼 기회가 없는데 직접 젖소한테 먹이를 줄 수 있는 체험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도 마련됩니다. 세 가지 할 거예요. 첫째는, 첫째 뭘까? 딩동댕. 맞아요. 맛있는 치즈 만들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만들까? 딩동댕. 맞아, 맞아. 중요한 거. 네, 맞습니다. 세 가지, 맞아요. 방금까지 본 소가 만든 우유로 직접 치즈를 만들어 보는데요. 자연스럽게 유제품에 대해도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딱딱한 치즈가 변신을 했대. 어떻게 변신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면 뜨거운 물 속에서 치즈가 이렇게 나와요. 자, 친구들 보세요. 저거 지금 치즈인거죠? 아, 먹은 입 쓸어요. 네, 정말 많이 늘어나네요. 지용아, 봐봐, 잡아봐. 나와, 튕겨요.
아, 저희들도 이렇게 치즈를 직접 경험해 볼 기회가 없잖아요. 아이들하고 같이 와서 해보니까 저희들도 같이 덩달아 신나고 너무 신기해요. 이번엔 치즈와 떨어질 수 없는 환상의 짝꿍! 아이들이 좋아하는 피자도 직접 만들어 봅니다. 개성 따라 취향 따라 원하는 재료 팍팍 골라 넣어주면 준비 완료! 빨리 먹을 제발야!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꼬마 셰프들이 만든 피자가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아, 맛있나? 잘 가르친 보람이 있네요. 주문해줘서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사먹는 피자만 맛봤던 아이들. 직접 치즈까지 만들며 완성한 피자의 맛은 과연 어떨까요? 피자 맛 어때요? 맛있어요. 최고예요. 어, 최고예요. 책으로만 보던 소들을 직접 보고 먹이도 줘보고 직접 눈으로 보니까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아이들 너무 즐거워해서 저도 너무 기뻤고 그리고 이렇게 직접 피자도 만들고 치즈도 만들고 아이스크림도 만들면서 만드는 과정도 직접 체험해 보는 기회가 있었고 그리고 자기가 만든 것을 먹어보면서 자기가 성취했던 무언가를 느끼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붐비기 시작하는 김해의 한 체험관. 녹색 잎과 각종 봄꽃들로 가득한 이곳에선 자연 풍경을 가득 담은 생태 체험이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따뜻한 봄바람 따라, 길 따라 핀 봄꽃 향기 따라 한 바퀴 둘러보고 나니 한쪽에서 뭔가에 열중인 아이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주렁이 또 찾을래요. 자, 주렁이 쪽으로 올려줄게요. 알았죠? 자, 지금 관찰해보는 거야. 돌아가면서 아니, 지렁이가 징그럽지 않나 봐요. 그러게요. 귀여워요. 무섭지 않아요? 요즘 우리 아이들이 실외에서 활동하는 공간이 부족하고 보통 체험장이라 하면 실내 공간이 많은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김해 유아체험교육원은 경남 최초로 생태 체험 활동 유아 교육 기관으로서 자연에서 교감하고 자연에서 아이들이 다른 인성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체험 공간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번엔 산처럼 쌓인 흙이 아이들의 친구가 되어준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뭐가 보여요? 흙 보여요. 자, 어, 산처럼 보여요. 선생님 한번 해볼까? 흙을 여기 넣어볼까 이렇게? 가루로 된 것 같아. 이걸로 얘들아 무슨 놀이 해볼까? 초콜릿 놀이. 초콜릿 우유 놀이도 하고 우와 재밌을 것 같아 얘들아. 얘들아 오늘은 놀이터가 얘들아. 사라져가는 요즘 운동장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흙이 아이들의 놀이 친구가 되어주는 겁니다. 부드러운 흙의 감촉을 느껴보고 흙으로 나만의 작품을 만들어 보면서 아이들의 감성은 쑥쑥 자라난다고 하네요. 핫케이크. 집에서는 엄마한테 허락 받아야지 할 수 있어요. 오늘의 만져보니까 어때요? 어? 자유니까 너무 좋아요. 흙을 만났으니 이번엔 물을 만날 차례. 바닥에 설치된 펌프가 아이들의 장난감이 되는데요.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물로 어떻게 물을 사용했는지 그러니까 뭐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아니라 펌프라는 이 도구를 이용해서 펌프로 가지고 물을 가지고 그다음에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고 이제 주변에 있는 자연들과 함께 이 물을 소중하게 애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마중물 체험장입니다. 워터파크보다 더 신나는 마중물 체험. 아이들 그 어느 때보다 집중력 발휘하는데요. 근데 좀 힘들지 않을까요? 저 쉬운 게 아닌데요. 집에서는 정수기에서 나오는데 여기는 펌프 들어서 나오니까 아까보다 더 재밌어요. 근데 진짜 힘들다. 이렇게 어렵게 얻은 물, 화단에 물을 주면서 다시 땅으로 돌려보내는데요.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꽃처럼 좀 더 자라겠죠? 물 많이 먹고 잘 자요. 도심에 사는 할 수 없었다 이제 흙이나 이런 걸 접하게 되면서 우리 친구들이 조금 더
자연이랑 더 친해지고 더 재밌게 놀아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자연을 만지고 하니까 너무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것 같아서 저도 너무 좋고요. 다음에 또 한번 더 오고 싶어요. 마지막 체험 나들이 장소, 도심 속에 자리 잡은 한 카페였는데요. 100여 년이 넘는 커피 기구를 볼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체험이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커피 한번 만들어 볼 텐데. 자. 바리스타의 도전장 내민 아이들. 먼저 커피의 주원료인 생두의 향을 즐겨보는데요. 과연 아이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자, 커피 향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왜 안 나지, 커피가? 커피인데. 안 볶아서. 볶지 않아서. 그냥 고국물 향밖에 안 날 거예요, 맞죠? 커피는 뭐 어른들의 전유물처럼 많이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인스턴트 커피는 학생들한테도 유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직접 볶은 원두를 가지고 자 커피를 만들면은 상당히 뭐 기분도 좋고 뭐 정신도 맑아지고 그래서 학생들한테 유익한 점들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커피 체험 공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커피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카페 체험. 후끈한 열기 따라 도착한 곳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커피 같은 경우는 생두 상태도 중요하지만 볶을 때 잘 볶아야 됩니다. 한 200도 온도로서 한 15분 정도 이렇게 로스팅을 하는데 사람 얼굴이 다 달라서 헤어스타일도 다 다르듯이 커피도 그 커피의 특징들이 다 있습니다. 산지별로 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특징, 결국은 로스팅 포인트를 잘 잡아줘야지만이 훌륭한 커피가 됩니다. 이야, 진한 향이 올라오는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갓 로스팅을 끝낸 원두. 아이들이 직접 갈아보는 시간도 마련되는데요. 돌리고 돌리고 슬슬 손이 아파올 때쯤 직접 핸드드립까지 도전해보는 아이들. 바리스타가 된 기분에 으쓱으쓱. 신선한 커피를 구분할 수 있는 팁까지 하나, 둘 배워봅니다. 드디어 난생 처음 자신이 만든 커피를 내려보는 아이들. 설레는 마음으로 한 입 맛보는데요. 표정이 좋지만은 않은데요. 너무 쓰고요. 어른들은 이런 쓴 커피를 왜 먹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은 에스프레소의 맛. 아이들의 취향에 맞게 우유를 섞어 라떼로 변신하는데요. 내친 김에 라떼 아트까지 도전해봅니다. 직접 한 건가요? 제가 평소에 그림을 정말 못 그리는데요. 이렇게 커피 그 우유 거품 위에 이런 그림을 그렸다는 게 제가 정말 신기하고 대견한 것 같아요. 우와, 진짜 잘 만들었다. 예쁘다. 잘 만들었네요. 맛도 궁금한데요. 어때요? 맛있다. 너무 맛있다. 맛있지? 색다른 경험이었던 것 같아서 되게 좋았고 커피는 어른들만 먹는 건 줄 알았는데 어린이들도 먹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그런 좋은 체험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마다 이제 이렇게 어떤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공부가 아닌 또 새로운 직업들이 있다는 것을 이 일을 통해서 또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창의적으로 이 아이들이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직접 보고 느끼고 도전할 수 있는 신나는 체험나들이. 아이들은 그 속에서 한 뼘 더 자라나고 가족들의 사랑은 더 커지는데요. 이번 주말 알찬 체험 나들이 장소에서 아이들과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아이들이 자라나는 신나는 체험 나들이 장소 소개해 드렸는데요. 정말 가보면 좋을 것 같지 않았나요? 예, 네. 지렁이 만져보셨어요? 만질 줄 아세요? 볼 줄만 알아요. 예, 지렁이를 보고 귀엽다고 말할 정도면 아이들이 얼마나 기쁘고 재밌게 네. 잘 보낸다는 얘기겠습니까? 보는 내내 제가 다 흐뭇하더라고요. 네. 네. 네, 아무래도 결혼하실 때가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난리네요. 네, 이곳에 찾은 아이들은요.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는 것보다 젖소와 함께 놀고 또 생태 체험장에서 뛰어노는 게 훨씬 더 재미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목장 체험은 언제든지 예약만 하면 체험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도 함께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봤고요. 또 생태 체험장에서는 가족들을 위한 텃밭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만의 농장을 가지고 싶은 가족들이 찾으면 정말 안성맞춤일 것 같네요. 네, 저는 또 커피 체험을 할 수 있는 카페도 굉장히 좋았던 것 맞아요. 같아요. 예. 바리스타 수업을 해볼 수 있으니까요. 또 커피를 좋아하시는 부모님들과 커피가 궁금한 아이들이 함께 가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곳에서는요, 커피뿐만이 아니라 오래된 커피 기구들, 그리고 세계의 원두들도 체험할 수 있고요. 또 커피와 잘 어울리는 디저트 체험까지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이들과 함께 가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고 싶은 가족이라면 이 카페를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겠네요. 네, 이번 주말에는 우리 아이가 하루쯤은 신나게 아주 뛰어놀 수 있도록 멀리 나들이 한번 가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생생투데이 사람과 세상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